시사포커스 취재진은 시더스그룹 관련 광고기사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직접 취재해보았습니다. 시더스그룹 광고기사는 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광고대행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소개글을 직접 읽어보니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신뢰도를 높인다, 취재기관의 일반 기사와 함께 포털사이트에 노출한다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심지어 부정적 기사를 검색순위 밖으로 밀어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고기사를 송출할 파트너 언론사를 A급, B급, C급 등으로 나눠놨는데요. 이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언론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급 2개, B급 2개, C급 20개 언론사에 광고기사를 송출하는 비용은 210만원입니다. 심지어 기사 대필까지 의뢰가 가능한데요.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광고대행사가 소유한 언론사에도 광고기사를 무료로 송출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직접 시더스그룹과 관련된 기사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았는데요. 실제로 광고대행사가 운영 중인 언론사에 올라온 시더스그룹 관련 홍보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광고기사 시 표시해야 할 AD 표시는 없고 산업 일반으로 구분되어 취재기사로 자칫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시사포커스라는 언론사에서 나왔는데요. 그 언론 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휴스턴 코리아 지금 폰지 사기 취재를 하다가 여기서 홍보 기사 나간 게 있어서 그것도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아, 근데 방송 이렇게 하는 건 참. 아, 예, 예. 그거는 아니 저희 증거 때문에 지금 나고. 아, 그건 제가. 아, 아니 이제 몇 개만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지금은 그런 부분 가지고 대응하기는 좀 어려워요. 방송 그렇게 대행은 아닌데 휴스턴 코리아가 지금 폰지 사기 의혹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그 해체 명령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사실 금요일 날도 이제 기사가 나갔길래 이게 취재가 되고 기사가 나가는 건가 해서 저렇게 영상을 찍고 계신. 아, 이건 저희는 이제 탐사팀이라 증거. 네. 그만할게. 그럼 뭐 말씀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방문하고 난 뒤라서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화 안 받아요. 저희가 취재를 가기 전에 검색해봐서 나왔던 창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홍보 기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취재를 갔다 온 이후에도 이 기사가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 링크라고 뜨네요. 저희가 취재를 다녀온 후에 기사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네이버 검색에서만 기사가 내려간 것일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휴스턴 코리아를 검색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관련된 기사가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